오늘 그릴 그림은 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유리를 그릴 때 많이들 하는 미스테이크라든지 혹은 어떻게 해야지 유리를 잘 그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채색에 대한 약간의 색이론과 해서 요거를 오늘 그릴 건데 이게 정물이라고 치고 여기에 물체가 있다고 쳤을 때요 밑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여기와 여기의 간격이 굉장히 가까워지게 돼요. 그림의 그 빛이 어디서 오는지 방향 찾는 거는 하이라이트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림자가 어느 방향으로 위치해 있는지, 이쪽으로 갈수록 또 조금씩 어두워지게. 그래서 바닥은 바닥대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 요 옆에 이렇게 구부러지는 면도 왼쪽하고 비교를 해서 같은 위치하고, 같은 굴곡 정도로 해주고, 요그 유리 물체는 배경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배경과 이 주변에 쓰인 색깔들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아주 약간의 그 위치 선정만 해주면서 형태를 잡아가면 돼요. 이렇게 그 외도넷, 그러니까 마르지 않은 표면 위에 그림을 그릴 때그 붓은 붓에 따라도 사실 영향이 많이 가거든요. 이렇게 미디엄을 얼마나 쓰는 거냐도 맞고 물감 양을 얼마나 하느냐도 이제 영향을 가지만 이제 또 붓을 어떻게 쓰느냐에도 사실 영향이 많이 가요.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어떤 붓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 외노넷 기법이 성공적일 때가 있고 잘안될 때가 있어요. 이 마르지 않은 표면 위에 이 밀도 때문에 잘 올라가게 돼요. 이 중간중간에 이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반사되어 있는 이런 이 굴곡 무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유리의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이렇게 살짝 한번 꺾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두워는 졌는데 색이 너무 쨍하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제 죽여줘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보색 대비를 갖다 써주는 거예요. 주황색 계열 요쪽에서 놀고 있다 싶으면은 이쪽에 있는 색들을 칠하고 있다 싶으면은 요 계열에 있는 색들이 뭐든 다 보색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어두워진 것에 보색을 만들기 위해 여기는 지금 붉은색을 상대적으로 높여준 거예요. 이쪽에 보색 대비가 좀더잘 이루어지니까 어두워지면서. 얘가 가장 밝은 데였고, 여기가 이제 중간 톤이잖아요. 거기에 살짝 붉은색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정도의 명도 부분에, 중간 톤이죠, 지금 부분은. 거기에 딱 붉은색이 추가가 되게. 이런 색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거의 전혀 예상을 할수 없는 색이죠. 귤에 쓰인다기에는. 근데 이 색을 찾게 되는 경로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색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변에 이제 굉장히 찬 회색들이 많잖아요. 그 공간 쪽으로 돌아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색들과 뒤섞인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살짝씩 뒤섞이는 듯한 이런 데는 날려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의 모든 구간들이 날카롭게 딱 구분이 되거나 이렇게 칼같이 이렇게 나눠져야 된다라는 거는 없어요. 어떤 부분은 오히려 루즈하게 날려주는 게 어떤 부분을 날카롭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대비에 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도의 대비, 명도의 대비, 그리고 엣지들의 대비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